아버지에게 과격한 행동뿐만 아니라 입에는 차마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는 그녀. 왜 이토록 화를 내는 걸까? 집에 다시 들어가라는 아버지의 말 때문이었을까? 하지만 아버진 딸의 이런 행동이 익숙한 듯 보였는데요. 그럼에도 감당 안 되는 순간이 종종 목격됐습니다. 대낮 집 앞 골목길. 딸이 이상 행동을 시작하자 막아보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처럼 보였는데요. 결국 딸의 모습을 바라보기가 괴로운 듯 끝내 고개를 돌리고 마는 아버지. 집 앞에서조차 그녀와 가족 모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. 이대로만 지켜볼 수 없던 제작진은 대체 그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,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언니, 안녕하세요. 저희 MDM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뭐 하나요? 왜 왔어요?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. 무슨 말씀하시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움이라도 조금 드리려고 하거든요. 아니요, 가세요. 하지만 간단한 대화조차 거부하며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는 아버지. 이렇다 할 대답을 듣기는 힘들었습니다. 하지만 아버지를 향한 그녀의 과격한 행동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. 한 가지 분명한 건 더는 그녀의 행동을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.